안녕하세요. 야에로아트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꽉찬 흐린 날의 구름과 풍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물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하늘 위주의 색상을 찾으려면 일단은 티타늄 화이트가 있겠습니다. 티타늄 화이트, 바이올렛 그레이, 울트라마린 블루, 블루 그레이, 파운데이션 그레이, 라일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그린, 샙 그린, 로즈 바이올렛, 옐로우 오커, 잠볼리언트, 오렌지, 퍼머넌트 그린, 비리디안, 옐로 라이트, 번트 시엔나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안 쓰는 물감도 있는데 그거는 하면서 추가되는 거는 그때는 제가 아 이런 물감이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를 잠깐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게곧 비가 올것 같죠? 곧 비가 올것 같고 곧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뭉게구름이 이렇게 막 구름이 몰려 있지만은 뒤에는 지금 막 뭉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렇게 밝은 부분들은 어딘가에 빛이 닿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맑고 한쪽은 이렇게 구름이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봤을 때 여름 정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길이 있고요. 또 차가 지나가서 여기 중간에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구름도 구름이지만은 사실 이게 단순한 거지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물감 배합하는 것도 어떻게 배합하는지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케치는 이렇게 뜨고 그렇게 이제 이 그림자 부분하고 빛 오는 부분이 이 형태적인 부분만 이렇게 일단 잡았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화홍 808 10호부터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어두운 부분에 하늘이 살짝씩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목구름에 대한 색감을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은 울트라마린이 전반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울트라마린에 그레이, 블루 그레이 넣고, 그리고 로즈 바이올렛을 조금 만들어집니다. 자, 로즈 바이올렛에다가 여기에 올리브 그린을 조금 첨부를 시켜볼게요. 그럼 약간 탁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럼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보면 색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자 부분, 그러니까 뒤에 어두운 부분에 있는 색깔부터 먼저 잡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색깔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붓을 조금 눌러서 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붓을 세우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구름 되는 부분들은 다른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표시만, 이렇게 영역 표시만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어두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도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구름이죠. 구름이고, 천천히 이렇게. 지금 화홍 808 10호인데요. 이거는 이 돈모예요.
발라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벼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색상을 좀 집어넣고, 그레이 조금 넣고 해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색상이 골고루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따라 했나요?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를 보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 색깔에다가 파운데이션 그레이를 조금 써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부드러운 느낌의 색상이 만들어져요. 기본 바탕에 파운데이션 그레이를 조금 이렇게 써보고요. 여기다가 옐로우크를 조금 쓰면은 약간 부드러운 색깔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파운데이션 그레이를 조금 써서 들어가면 이제 먹구름에 여기에 이제 전달이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자 한번 만들어 보죠. 종이에다가 유화를 작업을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캔버스에다가 하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캔버스로 옮기셨을 때좀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바이오 그레이에다가 화이트하고 파운데이션 그레이를 조금 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오크를 조금 쓰면서 뒤쪽에 있는 색상이라든지 구름이죠. 뭉개구름. 뭉개구름의 색상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톡톡 건들면서 이렇게 붓을 조금 돌려보세요. 돌려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기 안쪽에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시 로즈 바이올렛을 쓰면서 색상을 조금 풀면서 바이올렛 그레이. 이렇게 요런 느낌이죠. 잠블리언트를 쓰게 되면은 좀더 색상이 풍부해집니다. 잠블리언트 색상을 조금 써서 자, 기존에 있는 색깔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섞이듯이 들어가줘요. 나중에 여기는 이 나무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로즈 바이올렛 쓰죠? 그 다음에 번터 시엔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이 많이 들어가죠? 자, 이쪽 부분에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 있거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아셔도 그림 그리실 때 상당히 이해를 먼저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방법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들이라든지 좀더 명확하게 또 설명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비리디안이 있어요. 비리디안을 조금 쓰면서 올리브 그린하고 번터 시엔나 조금 써서
색상을 조금 풍부하게 만들어줘 볼게요. 자, 색그림도 있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눌러서 뒤에 올 색깔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화이트, 파운데이션, 그레이 옐로우컵, 색그린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자, 요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색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쪽에서부터 밝은 쪽으로 이동이 되니까 얘네들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바이올렛 그레이, 파운데이션 그레이하고 얘들 섞여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화이트, 블루 그레이, 구름. 자, 위에다가 살짝 건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멀리 있는데도 있죠. 현재 바깥쪽으로 조금씩 밝아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구름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물감을 조금 두껍게 해서 기름을 아직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게구름에 대한 그레이,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몽실몽실하게 덩어리를 만들어져요. 몽실몽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레이, 화이트.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붓을 쓰는 거죠. 자, 화이트. 이런 느낌들 이렇게 잡아 들어가고요. 다시 조금 작은 붓을 이용해서 804 4호입니다.
그림자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본터시 했나? 조금 썼고,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써서, 옐로우 컵. 자, 그림자 부분이죠? 그림자 부분을 그림자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면서 다시 이렇게 밟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처음에 이제 기존에 발라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입체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여기도 만들어지고요. 본토 시엔나 잠블리언트 이렇게 뒤쪽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서 만들어주죠. 천천히 이 구름이 이 먹구름이 이제 이렇게 지는 부분에서 막 다가오죠. 요런 것들을 좀 조금 이제 정보를 받으시면 나중에 이거를 다른 그림에 적용을 했을 때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기가 이게 방법을 모르면 사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네. 좋은 작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블루 그레이죠. 블루 그레이는 기존에 있던 색깔에서 그냥 이렇게 발라줘 볼게요. 요거 울트라마린 그레이 하고 뒤쪽에 있는 색깔 요거는 로즈 바이올렛하고 울트라 바이올렛 하면 좀 색깔 좀 맑게 나오죠? 약간 어둡지만은 맑은 색깔이 나와요. 공을 조금 많이 들여 봅니다. 본터시 했나? 그래서 뒤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확실하게 차이를 주면서 바이올렛 그레이, 울트라마린 해서 뒤에 배경을 통해서 앞에 있는 구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울트라마린 조금 더 짙게 들어가 보고 올리브 그린 조금 써서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의 색상도 한번 연출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구름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요. 조금 더 어둡게 폰트 시엔나 오크 옐로크 그레이 그렇고 다시 반복을 해서 모양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밝은 화이트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맑게 그레이하고 화이트만 일단은 써서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때는 기름을 조금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색깔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돼요. 여기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화이트도 좀 쓰고요. 조금 두껍게 올려서 이렇게 입체감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쪽으로 넘어가면서 두껍게 올려도 돼요. 그레이, 화이트.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구름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구름이 막 밝다라고 해가지고 화이트를 막 올리시면 안 되고요. 항상 밑에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 위에 밟고 올라가더라도 무난한 거죠. 잠블리한테 조금 써서. 뭉게 구름의 이런 느낌들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쪽에도 멀리 있는 오크, 바이올렛 그레이, 이쪽에도 이렇게 되면은 저기 멀리 있는 느낌의 하늘 그리고 구름이 막 밀려오는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줘 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은 됐어요. 이 정도 하면은 자, 이 정도 돼서 바로 이제 나무하고 길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 멀리 보이는 것부터 자, 기존에 있는 색깔에서 그냥 섞어버려요. 택그리 그리고 로즈 바이올렛 이렇게 찍어서 얘를 자, 그린 페일입니다. 그린 페일도 있고요. 자, 천천히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올리브 그린. 그리고 울트라 마린 블루. 울트라 마린 블루하고 올리브 그린하고 두 개를 섞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로즈 바이올렛을 조금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 나무가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 부분만 찾아줍니다. 이렇게 번터 시엔나도 있고 있죠.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조금씩 위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약간의 변형은 괜찮아요.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주면서 덩어리를 잡아주면서 들어가야죠. 자, 여기는 앞에 있는 나무가 있고요. 뒤쪽에도 자, 요 뒤쪽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치고 그 다음에 샘그린을 이용을 해서 뒤쪽에 있는 것도 좀 잡아줍니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면서 기존에 있던 색깔하고 오렌지 조금 섞어줄게요. 섞어서 큰 면으로. 옐로우, 옐로 라이트, 번터 시엔나 두 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잠블리언트 그린 페일 써서 오렌지 조금 쓰고요. 자, 뒤에 있는 색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덩어리가 중요하죠. 덩어리 잡아주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자, 멀리 있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밝은 거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그레이. 오크. 잠블리한테 옐로우 그린 페일 2개 자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시 어두운 부분이 있죠?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줘요. 올리브 그린 울트라마린 2개 섞어서, 로즈 바이올렛 올리브 그린 여기도 올리브 그린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밑에 딱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앞과 뒤에 대한 관계 정리가 됩니다. 요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펜붓을 이용을 해서, 아, 펜붓보다는 펜붓이 낫겠네요. 아까 쓰던 붓 계속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붓 20호입니다. 804입니다. 조금 가감하게 들어가죠. 옐로우 오크, 옐로우 오크하고 기존에 있던 색깔, 그다음에 오, 아 지금 섞여져가지고 퍼머넌트 그린에다가 옐로우 조금 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색이 좀 세죠. 그래서 그레이를 조금 넣고요. 여기다가 오렌지 조금 써볼게요. 그러면 요 색깔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걸로 조절을 좀 하면서 잠블리한테도 좀 써고요. 자, 그럼 색깔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세워서 자, 밀어치듯이 이렇게 잡아줘요. 밀어치듯이. 자, 이렇게 이제 풀을 씹는 듯한 느낌으로 가줍니다. 씹는다는 느낌으로 여기도 뒤에도 있죠. 씹는다는 느낌으로 그레이 요렇게 잘 따라 하셨나요? 잠블리언트 화이트 조금 써볼게요. 쓰면 이렇게 나오죠. 좀 밝은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계속 세워서 이동을 해볼게요. 그레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페일 조금 세워서 들어가요. 세워서 들어갑니다. 면을 나눠서 포크 샛그린 뒤에 있죠? 세웁니다. 세워서 들어가요.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죠. 번더 씻나 다시 또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계속 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붓을 조금 세워볼까요? 자, 세워서 연출 한번 시켜볼게요. 세워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샛그린 울트라마린 이거 이번에는 이제 옆으로 이동하고 좀 세우고 옆으로 이동하고 세우고 자, 이렇게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큼직하게 점점점점 울트라마린 강하게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죠.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양을 잡으려면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린, 페일, 잠볼리언트 울트라바리는 조금 더 물감이다. 됐네요. 울트라마린 올리브 그린 콕콕 찍어서 연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올리브 그린 이게 이제 덩어리죠. 덩어리를 잡아주면서 올리브 그린, 샛그린 자, 이렇게 잡아 들어가고요. 다시 울트라마린 하고 올리브 그린하고 두 개를 다시 여기 밑에 조금 세워서 들어가 봅니다. 좀 세워서 들어가서 이런 모양, 풀, 작은 풀이죠? 작은 풀의 모양을 한번 또 연출을 해 봅니다. 여기는 그리는 장소는 화가촌 체미미술학원 대구에 있는 성인 중심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필요한 영상 많이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구독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힘이 되어 줍니다. 저희 야유로아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데도 좀 세워서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주는 거죠. 이 덩어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죠. 잠블리언트 들어가겠습니다. 잠블리언트 그레이 두 개를 썼고, 뒤쪽에서 찍어서 내려오죠. 여기도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그 길과 풀과 함께 같이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번터 신나 조금 쓰고요. 이렇게 큰 면을 잡아줍니다. 옐로우컷 조금 써볼게요. 옐로우컷 조금 씁니다. 번터시에나 옐로우컷. 요렇게 이제 들어가죠. 자, 이제는 펜붓을 한번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모양을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펜붓입니다. 자, 이쯤 돼가지고는 이제 묘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 덩어리 잡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 같은 걸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 이제 들어가야 돼요. 올리브 그린 들어와서, 저 이거는 0, 2-0입니다. 205 화홍에서 나오는 펜붓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해봅니다. 울트라마린하고 옐로우컵 두 개를 써서 정리를 해줍니다. 로즈 바이올렛. 오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빛 받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데를 톡톡 건들면서 이렇게 이 뒤에 있는 큰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줍니다.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썼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다시 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썼고요.
비리디안이 있습니다. 비리디안하고 화이트하고 두 개를 썼고요. 이렇게 요 색깔이 나오죠. 여기다가 올리브 그린을, 오크를 조금씩 쓰고요. 옐로우 조금 쓰면서 색상을 한번 또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세워서 들어가죠. 세워서 들어가면서 화이트, 세워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약간 썰듯이 들어가요. 이렇게 썰듯이 들어갑니다. 두 개를 썼고, 잠블리한테도 썼고, 이런 데는 조금 넓게 해서 개를 끈 다음에 여기도 밝은 부분 있잖아요. 밝은 부분들을 톡톡 건드려 주면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묘사를 해봅니다. 이렇게 풀을 묘사를 해보면 이렇게 세워지는 풀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여기도 오렌지 조금 쓰고요. 자, 요런 데는 이제 톡톡 건들면서 모양을 잡아줘야 되겠죠. 요런 데도 좀 모양을 좀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제 이 작은 풀들은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은 시간을 더 들여서, 예, 이 상태에서 모양을 더 잡아주면 더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장식을 하는 거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제한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쯤 돼서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제는 시야가 조금 넓어지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좀 보이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는, 좀더 아쉬운 부분들은 내가 마무리를 더 해야겠다. 요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길과 어떻게 보면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하고 정리를 하면서 좀더 자연스러운 이런
이런 느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표현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길가에 이렇게 풀이 막 자라는 듯한 느낌도 얼마든지 자세히 보고 관찰을 하면은 누구나 다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비리디안도 좀 썼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 올리브 그린 다양하게 연출도 가능해지겠고요. 써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올리브 그린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요런 바닥과 요런 끝부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요런데도 숨어 있는 것들. 요런 것도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은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길도 잠벌리한테 두 개, 올리브그린 두개 써서 자, 길 쪽에도 색상을 조금 만들어서 표현을 더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표현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자, 이런데도 표현을 조금 더 해주면은 입체감이 더 나죠. 그래서 다 했다고 해서 다한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신경을 더쓸수 있으면 됩니다.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밝은 부분들 가능하겠죠? 이런 데도. 다시 이제 거의 다 왔죠?
밝은 부분들을 한번더 올려서 이런 데를 조금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빛 받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데 조금 더 만져줘요. 만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조금 붓을 바꿔서 804, 45입니다. 804, 45.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어두운 부분들은 좀더 어둡게 해서, 자, 올리브 그린, 울트라 마린, 로즈 바이올렛이 있어요. 자, 여기에 다시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데를 좀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뭐 꽃들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꽃들도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자, 여기도 꽃이 보이고. 꽃 표현을 해봅니다. 또 뒤에 꽃이 있고요. 화이트를 그냥 뭐 그대로 올리셔도 돼요.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죠. 그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들 요런데도 이렇게 뭐 붓이 좀 말을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작은 붓으로 하셔도 돼요. 자, 뒤에 이제 나무가 보이죠? 파운데이션 그레이하고 두 개를 섞어서 나무도 한번 그려봅니다. 나무죠. 여기도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붓을 이용을 해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이쯤 돼서는 여러분들께서 편하실 대로 묘사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꽃을 여러 가지 단계의 색깔을 넣는다든지, 나는 이거를 다른 색깔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다른 색깔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는 어느 정도 돼가지고는 해석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꼭 흰꽃보다는 노란꽃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노란꽃 넣으면 되죠. 나는 노란꽃을 넣겠다 라고 하면 노란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파운데이션으로 화이트를 잡아요. 뒤쪽에도 꽃이 보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더 하시고 싶으면 여기도 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다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뭐다 했다 이렇게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좀더더 표현을 더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풀을 더 넣고 싶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꽃을 더 넣어도 되겠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꾸미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순서, 진행하는 방법, 그다음 구름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이거 오늘 예, 그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에로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